안녕하십니까, 오석근입니다. 페도라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바쁜 척해서 미안합니다. 헤어져도 사랑만은 남자 키가 F 마이너. 나훈아 씨가 부른 게 F 마이너. 우리는 플랫 부계입니다. 테너 색스폰. 헤어져도 사랑만은. 잠깐 설명 들어볼까요? 2절 들어가서는 습관적으로 제가 뭐 이런 건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떼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프톤으로 이제 쓱 밀어도 되지만 솔 파파 미 레샵 레 솔 파파 파비 파샵이에요. 솔 파파 미 레샵 레 그럼 전부 다 반음 스케일이라는 거지. 1절은 그냥 소프트 넣으시고 2절은 그렇게 하셔서 변동을 주고 쭉 나가다가 울지 않으려고 바람 속에 피는 꽃은 당신은 아십니까? 이게 1절, 만 1절을 하면은 나는 여기서 이제 훑어놓은 걸 좀 좋아하는 편이죠. 근데 그냥 하고 왜 그냥을 하느냐면은 1절 뒤에 나올 때 아하 하고 똑같은 그 맥락의 그런 소리 그 높은 음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옥타브 한 옥타브 올려도 되죠? 그죠?
아까는 안 했단 얘기지.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반박을 갔다가 반박은 또 아니 한 박은 가고 두 박자 훑는 거지. 그러면 그럼 사공식 들어간 거지. 아까는 전혀 안 훑었고 이거는 사공식을 해서 여덟 개에서 열두 개음을 쏘자는 얘기지. 아라라라 하는 식으로 패턴을 조금 바꿔주자는 얘기죠. 2절 가서는 또 어차피 또 딴 데로 바꿔도 돼요. 2절은 앞에서 훑고 여기서는 안 훑고 뭔가 좀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하자는 얘기지. 우리는 가사가 없으니까 노래 감정 표현하는 것뿐이거든요. 누가 감정 표현 잘하고 소리 이쁘냐 뭐냐 보다 노래는 그래도 노래답게 불러야 되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부르면은 가사가 없으니까 조금 약간 패턴을 틀리자는 얘기죠. 그죠? 예? 아까는 그냥 쏘고 그럼 또 저거 맞잖아. 솔샵 솔 팝 그 다음에 솔라시 도샵 레미 파솔 그러면 사공식 들어가서 쏘게 되는 거죠. 어찌하면 죄인가요. 여기 어찌하면은 아까 훑었으니까 훑지 말고 이렇게 해서 설명 끝내겠습니다. 예. 조금 신청 곡을 늦게 제가 해줘서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